이달 초 이어진 폭우가 그치자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마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맘때쯤 마늘 주산지인 대정 지역은 수확에 나선 농민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힘든 노동에 재배 면적이 줄어서 이 일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영농정부에서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늘 수확철을 맞은 대정읍 신돌입니다. 7년 전만 해도 이맘때쯤 이 일대 밭에 수확 인부들을 태운 버스가 빽빽이 세워져 있었지만 올해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마늘 대신 월동 채소를 심은 밭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며 뭐 비료값이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인건비가 문제인데 그걸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겨우 1,500평밖에 안 했지만 그게 내년 되면 또 줄을 들 것 같은. 지난해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1,200여 헥타르로 2016년 2,100헥타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부담인데다 인력을 구하기조차 너무 어려운 탓입니다. 여기에 마늘 수입량이나 전국 재고량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라든가 텐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재배 면적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늘 기계화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마늘 수매가는 1kg당 4,4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수입량이 늘고 전국 마늘 재고량도 많아 수매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마늘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손 가뭄에 어두운 가격 전망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